프랑스는 프랑스분 중전차 가시네. 중형도 아니고 중전을. 오케이 뭐 나오기만 한다면. 와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생산비용 29? 너무 비싼데. 아니 신뢰도 32%. 이거 고정포탑이지 이거는. 과연 프랑스의 이 중전은 활약을 할 것인가. 포가 무려 5개. 이야 결국 나왔네요. 멸망의 징조. 그 녀석이 나와버렸다. 지금까지 멀티 역사상 나폴레옹이 나오고 난 뒤에 프랑스가 독일한테 버틴 적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제 영프 일단 힘을 합쳤고요. 초대 극강 하이퍼 협상국? 초대국이 아니네. 초대 극강. 뭐야 이게. 어 근데 영국 공군 진짜 잘 나오긴 하네요. 심지어 이거 폭격기까지 가는데 이 비싼 거를. 어 프랑스가 먼저 나왔네요 기갑이. 아니 물론 뭐 저거 장비가 다 찬 건 아닌데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게 소름이야 지금. 4개째거든 이. 심지어 편제도 지금. 어우씨 이게 뭐냐. 어? 소름 돋네. 여기도 이거 받겠다. 지금 이 기갑이 전선을 밀고 있다는 거를. 어? 아니 오늘 나폴레옹 보여주나? 아니 근데 존나 생이 세네. 아니 이탈리아 경전자 달려오는데 너무 약할 것 같고. 아니 허겁지겁 그냥 파스타가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약하네. 상대가 안 되는데. 와 대물 대인이 6,700 나오니까 돌파 700에다가 이거 여기다 기동전 버퍼까지 들어가면 더 세겠네. 이거 아직 기동전 결이 덜 찐 겁니다. 이거 이제 4단계라고. 이거 이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세겠어요. 거기다가 프랑스가 기갑 참모가 또 없어가지고. 이거 기갑 특성 뭐야. 어? 아니 육성이 돼 있네? 뭐 5렙에다가 5,4,4,4면 뭐 쓸만할 듯? 이게 제용권이 있을 텐데요 지금 독일이. 없네? 아니 왜 없음? 이거 아니 이탈리아 공군 어디 갔어? 합쳐도 안 되나? 아니 공군 뭐야? 아니 이탈리아가 합쳐줘도 못 막네 이거를. 어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제용권은 당연히 이제 이탈리아 독일 둘 다 많이 뽑아가지고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고 있네요. 아니 큰일 났다. 폭격기가 벌써 250대예요 영국 공군 교리를 전략 파괴 같네. 이거 아프겠는데 쌓이면. 설마? 아니 이거 독일 일부러 노린 거야 이거? 뭔가 일부러 한 것 같은데. 독일분이 솔직히 말해서 체코를 못 밀 리가 없잖아. 이야 이거 독일 지겠는데요? 아니 못 막아. 아니 프랑스는 이거 남부 부대 배치 안 했나? 아니 프랑스야 이 좋은 흐름에 왜 전선을 안 막아둔 거야 이거. 아니 야 여기 산맥에 그냥 갔다 방학만 놔도 안 뚫리는 게 이 산맥인데 이거를. 이게 악재가 또. 아 이게 두채 스노우볼인가. 아니 남부가 뚫려버린 프랑스 안정도 하락으로 인한 파업까지 단 2% 차이. 죄수 더럽게 없네 이거. 파업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팔찌가 존나 커요. 근데 이게 또 빨리 풀지도 않거든. 민간 마비돼버리고. 야 이게 중전이 지금 미쳐가지고 역포의 가능성도 있는데 날뛰는 거 보소. 야 오늘 나폴레옹 믿어보자. 그래 나는 대웅수 뒤에 있다.
인구 25% 증가. 이제 공장만 있다면 무한 펌핑 가능한. 자, 프랑스 구조대가 태코를 살렸어.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자. 잘하면 체코가 안 죽겠네요. 근데 이거 프랑스도 위험한 게 너무 이게 길쭉해가지고 독일이 지금 뭐 아예 기갑이 없는 건 아니니까 욕포인만 조심하시면 괜찮겠는데? 뭐 그래도 폴란드 군까지 오니까 또 많이 쌓이긴 하네요. 전선이 좀 두껍게 쌓여가지고 이러면 프랑스도 좀 부담스럽지. 프랑스가 보병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영국군이 보병 대열을 안 해준 상황이라서 프랑스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 요게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전선은 긴데 보병은 적고 이러면 이제 기갑이 원맨쇼를 해줘야 되는데 어? 뭐야? 아니 우리 파스타 병전 메타였네? 아니 그럼 아까 그거 초반에 마지노 쪽에 그 이탈리아 경전 와가지고 깔짝거리던 게 그게 진짜 준비된 기갑이었어? 그게 기본 기갑이 아니고? 소련 기갑이? 오케이. 근데 독일이 잘렸네. 이거 구출해야죠 이거는. 아니 이거는 독일이 짤려고 들어간 건데 역으로 짤리면. 자, 구조대 출발 중. 그래도 프랑스 기갑이 숫자가 적으니까 도르트문트까지 밀리면 구조 안 되는데. 아이구야 죽었다라고 봐야 되나? 너무 안쪽이야 지금. 이거는 두 칸까지 밀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날씨에 소련 기갑이 두 칸까지 올 것 같진 않고 이건 죽었다 봐야겠네요. 어? 이거 다 잘렸는데 프랑스? 왜 이렇게 잘랐노? 뭐 어떻게 여기서 막아보나? 그렇지. 여기서 더 빠지면 다시 밀기 힘들거든요. 웬만하면 여기서 유지하는 게 낫긴 해. 강도 있고 강에다가 라인 기가 막히다. 요렇게 막았죠. 강 끼고 자, 거기다가 다시 등장한 이탈리아 파스타 기갑 부대. 이탈리아 설마 기동전이야? 어우 다행이네. 대전략이네. 진짜 약해 보인다. 아니 뭔가임. 아이고 이거 이 개비싼 거를. 아이고 이거 뽑는다고 그냥. 아이고 독일이 체코를 못 먹었어요. 이게 핵심주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독일 땅이 이거밖에 안 돼요. 요 땅으로 싸우는 거야 지금. 엄청 작지. 독일이 식민지 있는 것도 아닌데. 어? 야. 이게 뭐야? 와, 이건 폴란드가 진짜 잘해줬어요. 이거는 폴란드가 센스가 있었던 게 사단 즉시 배치됐잖아. 근데 이걸 때려줘가지고 이게 옆으로 안 뿌려지니까 그 틈에 폴란드가 지금 항구를 몇 개나 먹어버렸는데 이게 문제는 와준 사람이 없네. 어? 잠깐만 영국아 왜 런던을 비워? 런던 먹으면 아니 영국아 독일도 이러면 올인해야지. 이거 런던 먹었으면 얘기가 달라. 어떻게 뭐 프랑스 기갑이라도. 아 근데 프랑스 기갑이 잠수함에 걸렸네. 아이고 아니 이거 중전이 개비싼 게 이거 반토막 났네. 이거 이러면 훈련도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아 이게 좀 어떻게 이거 프랑스 국경에 있는 거라도 가져와야 되나? 저 독일어 될까요? 아니 독일은 모든 걸 걸어야 돼. 여기 이거 실패하면 게임 끝이야. 여기 모든 걸 걸어야 돼. 그나마 이거 프랑스 중전이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다행이지.
이거 풀빛 그대로 건너왔으면 진짜 어우 이거 끔찍한데. 감수함이 한 건 했네 그래도. 아니 아이고 프랑스 기갑 두 개나. 아이고 이씨. 아이고 저 비싼 거를. 아니 프랑스님 안 돼 안 돼 더 건너가면 안 돼. 아니 이거는 아 이게 사람 투자 심리가 이래요 원래. 이게 코인이든 주식이든 한번 담그기 시작하면 이게 많이 하고 싶거든요. 떨어지면 추매를 해. 근데 옛말에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와 이거지. 그래 왠지 아니 왠지 아까 영국이 즉시 배치했는데 공수가 때렸거든요 그 사단 24개짜리를. 근데 그게 은근 오래 잡히는 거야. 현재가 두툼했네. 이건 폴란드가 잘했네요. 이게 영국 남부 쪽이 대공포가 많아가지고 공수가 잘 못 가는데. 아니 심지어 이게 특공대 잠깐 있어가지고 글라이더를 또 켰어요. 또 이러면 이제 공수가 좀 안전하게 떨어지거든. 이제 그게 안전하게 런던 쪽 부대를 잡아주다 보니까 잘 됐어. 독일도 이게 폴란드 믿어주고 부대 옮겨줘가지고 결과가 좋았고. 아 근데 아니 이거 프랑스 분노의 동케르크 화났다 이거지. 근데 나 영국 이게 지금 아직 귀환이 안 돼가지고 좀 죽겠는데요 이거. 귀갑이 오기 전까지는 역으로 잘라. 근데 아니 이거 뒤에 때려줘야지. 아우 아깝다.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독일 쪽이 손해보는 것 같네요 잘려가지고. 프랑스 기갑은 도망갔고 덩케르크 죽었고 역 덩케르크네. 와 이건 근데 독일이 이겨도 손해갔다. 엄청 많이 잘렸어. 프랑스 사망자가 60만이고 독일 사망자가 118만이야 프랑스한테만 100만 죽었어요. 근데 또 몰라 여기서 영국이 죽었는데 프랑스가 혼자서 독일 이겨버린다면. 아 아니 이게 나폴레옹이어서 그래. 이게 평소 같으면 이 정도는 반란 안 나는데 이게 아니 어떻게 파업 한 번에 반란까지 나냐. 45%인데 진짜 재수 더럽게 없지. 이거 시기가 너무 안 좋네요. 이게 심지어 지금 마지막 뚫린 상황인데 반란이 났어. 이러면 군대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아니 이거 피자 트럭 한 대 농락당하겠는데. 군사 반란 난 거 치고는 잘 막네. 이거 페널티가 미친 수준인데. 회복 20 감소에 조준력 10 감소면 공격 25% 감소. 이게 추측분들이 모르겠죠? 지금 프랑스 반란 난 거를. 얘기했네? 어?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아니 프랑스야 이거를 본인이 반란 났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뭘 왜 자백을 하냐. 아니 얘기 안 했으면 독일 이탈리아 애들이 몰랐을 거 아니야. 이게 뭐 반란 그게 뜨는 게 적한테도 보이는 게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갔어? 어? 아 아니 아이고 영국이 아니 서프랑스에 공군 배치를 안 했네.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평지라 중전이 제일 활동하는 게 좋은 게 평지거든요 이거. 잘리면. 하지만 한 거 하나 더 먹었고. 아 근데 프랑스가 육군이 왜 이렇게 없어. 아니 이거 보병만 좀 받쳐지면 다 자르겠는데. 아니 도끼관님 이거 뚫어야 됩니다. 이거 서부 지금 어그로 잔뜩 끌렸는데 기갑이 지금 4개나 빠졌다고. 폴란드 프랑스 기갑이 6개밖에 없는데 여기 4개면 동부는 2개 아니야? 어? 아니 영국의 브레스트 상류? 본토까지? 아니씨. 아 근데 이게 잠수함이 방위를 해가지고. 근데 중전이 같이 가준다면
충전아 때려줘야지. 아니 항구를 때려야지. 아니 이거 AI 미치겠네. 어 오케이. 와 이거 다 잘랐다. 이거 바로 이제 영국은 안되나? 본토까지 뺏었으면 개득이었는데 이건 안되네. 와 사단 30개 죽었어. 폴란드 편제 좋은거였는데. 독일아? 독일아 이거 6개 다 죽으면 너 끝이야. 아니 프랑스 이제 동부 달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기갑이 다 죽었어요. 2개 남았는데 솔직히 2개면 의미 없고. 와 2차 덩케르크. 한 번 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여유가 있다 이 말인가. 보통 아니 소련까지 온다고? 이야 자 프랑스 하나 죽이려고 그냥 응? 소련까지 와. 독일은 일단 기갑 재고량 없고 어 일단 보병 많이 뽑아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 와 전멸 뜨는 거 봐라. 프랑스 찍었나 교리? 아 어 교린 찍었네. 이거 지금 교리가 말렙이요. 두 개 남았거든요. 이거 두 개 다 지키면 진짜 괴물 되겠는데. 아이고 폴란드 이제 부대 없는데. 폴란드 살 얼마 남았어? 와 근데 폴란드가 진짜 좀비네. 사단 계속 뽑는데. 죽어라 구보를 뽑아요 또. 이게 어 생산 라인이었지 보니까 어 올땡고야. 올땡고로 세팅하셔가지고 이게 그나마 유지가 되네. 이거 아니었으면 독일 벌써 죽었겠다. 폴란드가 그래도 보병 잘 나와주니까 딸려도 버티긴 버티는데. 프랑스분 혹시 훈장 다 뿌렸나요? 어머나 이거 훈장까지 주면 어 장군 지금 7렙이니까 와 고점이 아직 많이 남았네. 근데 프랑스 훈장 그러네. 맛이 없다. 프랑스 훈장은 돌파가 없네. 이거 보급 소비량 아 이건 좀 이거 말고 이제 돌파랑 뭐 회복이랑 뭐 이런 거 있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아 소비량이 두 칸이라 이건 별로네. 투기갑이 40이네. 대공포 두 개 받고 요게 구축은 따로 안 받은 건데 그냥 중전 몰빵이네. 반면에 독일 기갑은 약간 좀 믹스 기계화에다가 중령 중구축 옛날에 멀티에서 많이 쓰던 요 약간 믹스형인데 기갑이 더 빠르잖아. 이거 속도 올려놔가지고 그냥 원정 돌면서 다 잘라버리면 아이고야. 3차 덩케르크 이런 게 이제 뭐 1차랑 한 20개 이런 건 모르겠는데 뭐 보병 한두 개 정도면 뭐 크게 영향이 있나. 와 프랑스 스펙이 미쳤. 아니 방금 봤어? 전차 데미지 아까 막 2000 나오던데. 아니 심지어 한 칸만 2000이 아니라 이게 베인 괴물 세 줄이 전부 다 육송선? 아 아니야 이거 수송선은 많아요. 700척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이게 바다 건너고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많은 부대가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부대가. 근데 경전 기계화 이게 센 건지 모르겠네. 이게 셀까요 이게? 이거 미국이 빨리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먹겠다 프랑스가. 어어?
아니 프랑스 근데 진짜 부대 배치를 안 했네. 아니 이거 왜 안 해? 아닌가? 그래도 한번 막아보나? 육보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경전이라. 일단 독일은 살았네. 독일이 죽다 살았어요 지금. 거의 뭐 베를린 먹히고 난리 났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또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뭐 살긴 살았다고 해야 되나? 프랑스가 좀 힘들겠네. 이거는 자동 맡겨두면 포위가 잘 안되겠네요. 오히려 이거 유저분이 수동으로 좀 컨트롤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자르면 포위 안 될 것 같은데. 어 자꾸 도망가서 이런 식으로 또 안 잘리고. 이거 프랑스분 파리에다가 군대 한 10개 정도 박아두고 휴태선으로 그다음 기가 원정 돌면서 잘라내면 이거 되긴 되겠다. 막아치겠는데. 프랑스분 진짜 지금 막 손발 덜덜 떨면서 게임하고 있겠다. 이럴 때 긴장 엄청 되던데. 아군 다 죽고 혼자 남았어. 근데 한 명씩 다 따고 있는? 좀만 더 하면 이길 것 같고. 근데 약간만 실수하면 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아니 근데 이거 육포 아니야? 어? 아 그래 이거지. 그래. 아니 진작 이런 편지를 그냥 진득하게 스팸해놨으면 이게 안 뚫린다니까. 저게 미국이 또 경전이니까 이게 또 보병 스팸하면 잘 안 뚫리거든. 육포였으면 진작에 뚫렸지. 다행이네. 저 파리 쪽은 잘 박아놨네. 이야 프랑스 그래도 잘하네. 프랑스 분이 풀탐조도 푼가 본데. 이게 전선이 이렇게 꼬여있으면 바빠가지고 배치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후퇴선 딱 깔아서 일단 여기 지연전하고 그 다음에 기갑은 또 기갑대로 자르고 있고 잘하네. 아 이거 미국 이제 싸는데. 이거 미국 진지하게 해야 돼 이제. 이거 경전이 아니라. 아니 공장 500개 미국. 아니 이거 뭐 근데 생산을 기계밖에 안 했네. 아니 미국아 아니 미국 진짜 지네. 130만 죽었네. 이게 지금 몇 달 안 지났거든요.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130만 죽고 지금 남은 사단 200개도 안 됨. 이거 다 죽었네. 그래도 일단 이베리아 이게 지형이 좋아서 여기서 버티면 안 밀리지 않을까? 궁전이 그래도 산악은 힘들지. 아 물론 요 오른쪽이 약간 야들야들하긴 한데 일로 뭐 들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산악인데? 아 근데 이거 미국이 회심의 낯질 작전 한번 굉장히 빠르니까 한번 해봤는데 근데 바르셀로나 항구가 있어가지고 아 안되는 느낌인데요. 오히려 기갑이 빨라. 프랑스 기갑이 프랑스가 기갑 속도가 그래도 8은 나와가지고 여기다 기동전 붙으니까 느리진 않지. 와 이거 만약에 이거 프랑스 아니 기갑 특기병인데 어질어질하네. 만약에 프랑스 이거 사단 공격 중점 이거까지 갔으면 볼만했겠다. 이거 속도 10%에다가 공격 10%에다가 존나 셌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히 프랑스가 이거 방어를 갔네. 근데 만약에 이거 이베리아까지 다 빌리면 모르겠다.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건 뚫리면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이거 가구까지 켜가지고. 아니 이 사람 이거 좀 스킬 쓸 줄 아네. 가구 켰어. 가구 가구가 이게 도화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거 쓰면 도화 페널티가 좀 풀려서 원수가
이게 썬 이게 찍었네 이거를 가교를. 장군은 칸이 없으니까 못 찍고. 그러니까 원수랑 지금 장군 둘 다 좋은 거라서 이게 좋네. 거의 지금 중전인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거의 안 받는 느낌? 그러니까 싱글에서 써도 저게 평지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잖아 중전이. 막 써보면 개구댁인데 그냥 여기서는 날아다니네. 포르투갈이 철왕화 편제로 아 터졌다.